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짬뽕과 탕수육을 먹어볼 거예요. 근데 왜 짬뽕이 두 그릇이냐고요? 오늘 짬뽕이 너무 땡겨서 원 없이 먹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와, 해물 듬뿍 들은 거 보이시죠?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 곳인데 국물이 뭔가 깔끔해 보여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면을 넣으면 뿌르니까 이따가 먹기 직전에 면을 넣어서 최상의 맛을 계속 음미해 볼 거고요. 탕수육은 이제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부먹 찍먹 아니고 깔먹이다. 소스를 바닥에 깔아두고 탕수육을 올리면 바삭과 촉촉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군만두는 바삭하게 제일 위에. 와,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군만두 먼저. 아, 소스 맛있다. 너무 맛있다. 튀김옷이 진짜 얇으면서 살짝 바삭하면서 부드러워서 다음에 저는 여기서 시키면 세트 말고 탕수육을 아예 따로 시킬 것 같아요. 짬뽕 가죠. 와, 국물이 진짜 깔끔하다. 와. 와. 와, 해물을 막 계속 퍼먹는데 계속 나와. 너무 좋은데요? 와. 와, 근데 양이 많다. 이 채소들 막 얹어 먹으니까 포만감 장난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면 말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와,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짬뽕이랑 탕수육 먹어봤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게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아, 뭔가 나른하면서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